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어째 그 많던 패럿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다 어디 갔어요? 애들이요? 네.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어요. 어? 맨 처음 발견된 곳은 세탁기야? 설마 이런 곳에 숨어 있을 줄이야? 그러나 세탁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만. 아이고 들켰다. 설마 여긴 아니겠지 싶은 곳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패럿들. 네. 호기심은 또 어찌나 많은지. 아이고 들이대고 그냥 매달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주머니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난리예요? 뒤로 뛰면서 발딱발딱 뛰고 하는 게 패럿 춤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추는 춤이에요. 자, 막간을 이용해 잠깐 감상해보실까요? 기분이 가장 업됐을 때 준다는 패럿표 막춤 슝! 아사! 와, 현란한데요? 규칙 따윈 필요 없다. 내키는 대로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흥많은 패럿 패밀리의 댄스 타임! 환영 인사 끝내고 겨우 마주한 얼굴들. 총 몇 마리라고요? 아, 아홉 마리요. 아니었어요? 아이고 숨차라. 얘들아 제발 좀 가만 좀 있어봐.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예, 아미예요. 이 집의 보스. 송이공주. 규율 부장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그 이름처럼 외모부터 성격까지 개성 충만하다. 그런데 잠깐만, 어째 한 마리가 부족하다. 아홉 식구라면서요. 어떤 마리밖에 없는데요? 동인이는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봐. 이 집의 패럿들 중에 가장 특별하다는 이 녀석. 조금은 예민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용인이다.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요. 아하, 하반신 마비로 뒷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용인이. 9개월 전 척추를 다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상처를 훌훌 털어 용처럼 일어나라고 이름도 용인이라고 지어줬건만 안타깝게도 녀석의 다리는 재활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만큼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척추를 다쳤군요. 다른 패럿들에게 똑같은 자세를 하게 해보니 더욱 명확해지는 차이. 게다가 패럿은 타고난 기질이 산만하다고 할 만큼 활발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땐 단 1분도 가만히 있질 못할 정도로 힘이 넘치는 동물인데 다른 친구들처럼 용인이도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에 놀아보라고 해보지만 지금의 몸 상태로는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그래도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주머니의 마음. 그지? 노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죠 아무래도요. 아기가 녀석도 패럿인데 어떻게 놀고 싶지 않을까? 다만 몸이 안 따라주니 애꿎은 장난감에 화풀이를 해댄다. 아이고. 그러다 혼자 현관이라도 내려가면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용인이에겐 혼자서 이 낮은 문턱 하나 넘는 일이 너무도 버겁기만 한데. 몸에 3분의 2를 못 쓰네요. 용인아, 네. 올라와. 용인아, 이리 와. 빨리 오세요. 만나. 다리 힘줘봐. 이렇게 힘줘. 힘줘. 올라와봐. 못 올라오겠어? 응? 아휴, 몸 따라 마음까지 의기소침해질까 아주머니 늘 걱정이다. 그런 용인이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송이의 시선. 이 집의 군기반장이자 질퇴화신. 녀석의 눈에 관심을 독차지한 용인이가 이뻐 보일 리 없다. 안돼 송이야, 송이야. 에이, 그러면 안 돼, 송이야. 용인이한테 그러면 안 돼. 아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용인이. 아유, 서럽다. 송이가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존에 있던 애들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다 서열을 잡아요. 확실하게 잡아요, 그것도 아주. 물론 서열을 정리하려는 행동은 본능에 가깝지만 엄마야. 송이는 좀 과하게 난폭한 편. 구멍 났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냥 금세 틈을 노려 공격해댄다, 이놈.
어?